감독의 선생님을 겨치는 특선 라이브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김만한 학교 미세이 2AM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엄청난 두 팀이 같이 나왔어요. 단팁싱 미세이부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세이입니다. 야, 정말 하나, 둘, 셋이 없었으면 아이돌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겠죠. 한 분씩 인사해주세요. 한 분씩. 겁나 웃긴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이 민입니다. 민! 안녕하세요. 미세이 지아입니다. 지아! 안녕하세요. 미세이 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수지입니다. 수지! 자, 2AM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AM입니다. 오늘 네 분이 교복 모델 같아요. 네. 저희 신입사원 컨셉입니다. 네, 신입사원 컨셉. 한 분씩 인사. 네, 안녕하세요. 2AM의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조건씨. 네, 안녕하세요. 2AM의 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의 막내 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의 수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정말 멋집니다. 멋지고도 예쁘고. 그럼요. 예. 화장실 잠깐만 없었어서 괜찮았어요. 입 다물게요, 아니, CD 주셨잖아요. 네, 안 할게요. 예. 누가 변태였죠? 예. 수롱이가 변태. 제가 변태인가요? 그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화장실에서 그렇게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죠? 아니, 짧게 얘기하자면, 또 얘가 내가 얘기한다. 아,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꼭 저를 놀려요. 스롱 씨가. 그래가지고 제가 경계를 해서 스롱이가 있으면 저 화장실 안 가요. 아, 진짜. 같이 화장실에 안 들어가요. 근데 스롱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조금 덮여서. 없는 관계로 같이 들어갔거든요. 너무 웃긴 건 문 앞에서 네. 서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놀리려고 네.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어가요, 안으로. 네. 모든, 왜 자꾸 놀림을 받아요? 제가 그 옆 칸에 있었는데 일부러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참 적나라하더군요. 그게 더 변태 같아. 그게 더 변태 같아. 아, 저요? 왜 즐겼어, 왜? 혹시 그러면은. 아니, 근데 소리가... 옆에서 방구 소리가 되게 큰데. 방구 소리 혹시? 진짜요? 아, 그래서 수롱 형이랑 저랑 웃음을 좀 참았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네. 처음에 나온 거. 누가 네. 내가. 넌 안 나오니? 어머, 저 예쁜 척 하는 거 뭐 어쩜 좋아? 아니, 미세이가 방구를 끼겠어요, 설마 아이돌인데. 화제를 바꾸자고 제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예. 아 정말 우리 이번에 그 2AM이 라디오 방송 저희 방송 지금 처음이에요. 네. 네 라디오 처음. 정자 마지막으로 오늘 방 이 방송. 아니죠. 네.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 또 누나 형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아까 나 오다가 창렬이 형님한테 잡혔어요. 아, 네. 안 나오냐고. 아 진짜요. 미친해서. 1년 반 만에 앨범을 냈어요. 네, 1년 반 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오래 걸렸어요. 누구 네. 때문이에요? 네? 누구 때문이냐고요? 네. 아, 일단 뭐 투. 네, 뭐 저희 일본 활동도 좀 하고요. 개인 활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네, 일본 활동. 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개인 활동들도 네. 멋있게 하니까. 그럼요. 네. 우리 그 진훈 씨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긴요. 잘 본다. 네. 아 정말요? 잘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잘 보고 계신가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일단은 그 원샷이 괜찮더라고요. 아 원샷이요. 네, 원샷 즐겨 보고 있어요. 네네. 앞으로 원샷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아, 네네네네. 그래서 많이 보다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드라마를. 아 정말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데 벽이 있는 것 같은데. 미스A가 지금 뒤돌아 앉아서 안 보인다고 살짝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항의가 대단하게 오늘 보는 라디오라 깜빡깜빡 하 있는 거 저거 카메라 향해서 인사 한번 해달라고. 예. 얼마 만이죠 미스A 여기 나오신 6개월 6개월 음반 나온 게 6개월 아니요 음반은 좀 전에 나왔고요. 네. 네, 저희가 좀 더 전에 여기 나왔죠. 그게 6개월 전이에요? 네, 그 정도 오래된 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네, 잠깐 까먹어요. 없어요. 네. 네. 아, 그룹 자체가 40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거품해서 지금 8순위 넘었어요. 둘이 합쳐서 고위연도 못하고 지나갔네요. 고위연도 아, 우리끼리 잔치도 하고 그래요. 예. 아, 두 팀은 완전 친하시죠, 원래? 네, 네. 친해요. 어느 정도 친합니까? 되게 많이 친해요. 생일 파티 있으면 다 같이. 네. 어, 진짜? 네, 네. 생파를 같이 하나요? 무조건 같이, 네, 다 같이 모여요. 오, 그 정도면 굉장히 네. 친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민. 네? 조건 씨 생일 언젠가요? 에이, 그런 거 기억 못 하겠죠. 8월 28일?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와,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참. 야, 그 지아! 네? 수롱 생일. 우리 세 명은 우리 세 명은 5월. 5월 10일. 11일. 니가 비슷하게 맞추네요. 네. 아, 너 살렸어. 너 왜 그래, 나한테? 페이. 페이가 아주 그냥. 그렇군요. 수롱!
네. 수지 생일. 3 10월 30. 아, 미안합니다. 대고 알려줘요. 뭐 네. 그렇지래요. 아, 생일 파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제가 비슷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희 생일 때는 모인 기억이 있는데 네. 미스의 생일 때는 네 명이 다 모인 기억이 없어요. 네.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맞추겠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는 같이 네. 놀고 네. 지들 생일 때는 다른 사람이랑 놀고. 아니 저희 네 명이서만 보냈는데 네. 한 번도 이렇게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아, 왜 안 불렀어요? 아, 이번 연도에는 이제 다 같이 하려고요. 아, 이번 연도에 부르려고 작년에 안 부른 거예요? 왜요? 따로 그 진우 씨한테 파티 플래너라도 불러갖고 파티를 열어달라고 하죠. 민영아 사랑해. 꽃주고. 네. 네. 그, 유명한 파티 플래너 있으면 저희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진우 씨. 잘 봤어요? 라디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노래나 하나 할까요? 좀 떠들다 하죠, 뭐. 지금 해요? 예. 미세의 노래 하세요.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번 노래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잔잔하고 예쁜 노래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사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 예. 어, 지금 여기 지금 게시판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가사 틀렸다는 거 알았어요. 예, 아무도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좋다는데요? 지아가 계속 쳐다봤군요. 네, 그래서 총을 한 방 쐈죠. 네. 3600. 네. 리듬이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같아요. 이게 뭐지? 그래요. 그 전주가 쥐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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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를 잡자
첫 터치는 걸린 사람 때리는 건가 봐요. 쥐를 잡자 찍찍찍이라고 정말 유치한 걸 올려주셨네요. 아, 한정근 씨 대단한데요. 미스의 라이브 제 고막이 좋다면서 춤을 추네요. 와. 저런 분이 고막 춤 추는 분이 있습니다. 단풍의 간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목조 대이브 치는 사람이 있고요. 존재합니다. 예. 요 그 안무는 누가 짜셨습니까? 존태라는 분이 짜주셨는데 정태가 쌌어요? 존태. 존태. 난 정태로 들었어. 존태. 진짜 나는 정태라고 들었어. 되게 유명한 댄서죠? 아, 존태. 네, 굉장히 유명한. 태가 잘하나 봐요, 근데. 네? 태가 잘나. 존태. 그 이전에 그 원더걸스의 Be My Baby도 존태. Be My Baby. 비욘세 싱글 레이리도 안무를 직접 짜신 분이에요. 존태. 네. 존태가요. 네. 한번 보고 싶네요, 저한테. 네. 그 좋은 태좀 보고 싶네요.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씨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가 하나를 꼈어요. 마이크가. SBS에 열악합니다. 마이크 좀 이렇게 좀 주고 그러세요. 예. 할래? 아니, 할래? 괜찮아요.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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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이고. 뭐 우리 두 팀이야 뭐 워낙에 잘 아는 팀들이니까 요즘 뭐 비밀스럽게 개발하고 있는 뭐 개인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나씩 합시다. 비밀스럽게 개발. 개인기보다는 네. 뭐 저희는 뭐 늘 라디오나 뭐 아카펠라. 아카펠라 하나 해주세요 그럼. 그럼 하세요. 네. 마이크가 근데. 아 이거 마이크를 하나 빌려서. 네. 아 예. 워낙이 뭐 노래. 마이크를 빌려야 하니까. 자, 아카펠라를 해주신대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네. 올게요. 그럼 짧게 들려드릴까요? 네네. 네네. 네. 네.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아픈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너도 하루 종일 이렇게 와 좋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 형님 아 베이스들 깜짝 놀랐어. 야, 근데 진짜 잘한다. 멋있다. 너도, 돈은 너도 옛날에 그 뭐 했었잖아요. 코미디. 너도. 기억나세요? 아, 네. 아, 야, 근데 노래 진짜 잘한다. 미스 A랑 같이 이렇게 아카펠라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즉석에서 한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괜찮아 아무거나 막 해봐요. 이거 뭐 틀려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럼요 갑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You touch my baby. 오 좋아요. 뭔가 지금 조율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래도 관대면 안 되는데. 베이스는 뭐 같이 넣읍시다. 네. 해볼까? 저희는 그러면 저희 노래 하면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You touch my heart, baby. Touch, touch. You touch my heart, baby. Touch, touch. 저 죄송합니다. 저 지금 집중하는데. 참 잘한다. 음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 아 너무 급작적? 급작적이에요. 급작적이에요. 아, 아, 당신 급작적이에요. 아 굉장히 잘하시네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같이 놀 때는 뭐 하고 놀아요? 이렇게 좀 생일 파티 내는 거 하면 수다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수다 많이 떠고 게임 많이 해요. 어, 술 네. 술은요? 술도 이제 나이가 있는 되는 친구들은 하고 아닌 친구들은 이제 못 끼고 못 끼고 네. 목을 껴요. 죄송합니다. 최애인 중에 누가 술 제일 잘 먹어요? 창민 지금 진은? 진은이? 넌 잘 먹게 생겼어. 근데 진은이가 더 잘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진은이가 자주 마시고 이 친구는 안주를 잘 안 마시는 스타일이고 안주를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안주를 잘 안 마시는 오늘 되게 오늘 되게 급작적이에요. 네, 급작적이에요.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네? 아돌 씨는 뭐야? 급작적이에요. 8시에 녹화 안주를 마시고요. 아들 씨는 뭐야? 네. 몇 시에 그 뭐 사전 녹화 했었다면서요? 8시 아침 8시. 라이브 한 거예요, 그때? 네. 너 노래가 나와요, 그 시간에? 저희도 이제 일어나면 5시,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아유, 정말 부지런하네요. 아침에 인가 안 나올 텐데. 노래, 아니 그 시간에는 안 나오죠? 확실히 이렇게 그럼 다른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죠. 네. 그래도. 언제가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밤 한 7, 8시? 오후? 10시 새벽. 저는 늦게 일어나서 한 오후 한 5시쯤 돼요. 음악 프로 생방이 한 새벽 1시쯤 있어야 돼요, 그죠? 한 2시. 누가 보나요? 그러게요. 시청률이 그게 의문이네요. 네, 누가 봐야 보는 되는데. 보는 게 문제인데. 아, 할머니들이 보실 거예요. 저기 노래하세요.
아, 예, 예. 잘리면 안 되니까.